알았어. NO! 설아야 NO! 들어올 줄 알았어. 와사비 잘 지내냐고, 잘 먹냐고, 어떠냐고 이런 얘기 못 하는 거야. 그럼 거기다 어떻게 해요? 참 이렇게 눈물 많이 나더라고요. 싸우는 생각했죠. 그래서 아 죽였다. 근데 제가요 내일 새벽에 조금 나가야 되는 거야. 졸업시험이 내일 오전에 있어가지고. 졸업시험? 네. 대학교? 어떻게든 좀 조정하려고 해봤는데. 어. 대학교 졸업시험? 뭐 보는 건데? 토익. 토익? 네. 촬영하고, 이건 연습하고. Ready? All English time. How was your day? Good. You good? Yeah. Who's your favorite member? Everybody. Everybody here. Everybody here. 좋다는데. 저자는 맞다고 그래. 저자가. 저는요. 미국에 가서 그 맷집 할 때 그 모자국 인사 하잖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직구된 얘기. 그러면 그 미국 사람들은 그 반응이 어때? 실제 미국 사람들이 신기하게 봐. 네, 이상하게 이제 왜 저러지 이랬지. 그게 좀 되게 공손한 표현이라는 거는 인식하지 못하고요. 그냥 다르다고 생각했고 나중에는 그런 게 막 특이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거 됐었는데 나를 했었는데 친구지. 문자는지. 양복. 네. 진짜 화가 난 거야? 무슨 짓을 다네? 보통 이제 그 원정 갔다가 이제 홈으로 올 때라든지 홈에서 원정 갈 때라든지 이제 양복을 입고 다니잖아. 그러면은 옷을 다 이제 감춰요. 게임 끝나기 전에 신인들, 그게 신인들 것만 감춰서 이상한 옷들을 이제 라커에다 넣는다고. 그럼 지금 라커에 있는 옷을 입어야 돼요. 와. 입고 이제 운정이라든지 돌아오는지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제 거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그냥? 마이클 잭슨 옷을 갖다 놨었는데 그걸 다른 선수가 치우고 제 양복을 짜놓은 거지. 그걸 다 반바지하고 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잘하고 내가 승리 투수였다고. 인터뷰를 다 끝날 무렵에 어떤 미국 여자 기자가 이건 네 양복이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 양복을 이제 다시 메이저리그 올라왔기 때문에 갔다가 입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2년 동안 메이저리그 처음 가가지고 처음 산 양복인데 돈 많이 준 사는 건데 자랑 나는 이제 멋있는 양복이라고 내 거라고 딱 봤는데 갑자기 양복이 찢어진 거예요. 반팔을 반팔이 됐으니까 갑자기 이제 막 화가 난 거죠. 양복이 찢어져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골탕 먹으려고 이렇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난리를 쳤어요. 기자들 앞에서도? 누군가 알면은 혼내주겠다. 난리가 이제 바보처럼 의자수고 던지고 뭐 기자들 전부 도망한 거야. 그때는 그런 걸 몰랐으니까 그 신고식인지 전혀 모르고 막 그것도 뭐 15년 전 얘기다 그지? 13년 전이죠. 26년. 형님이 예전에 좀 욱하는 게 있었군요. 뭐 문대성 발차기 나올 거예요. 근데 빈볼은 언제 던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홈런 타자인데 그날 홈런 잘 쳤어. 그랬는데 투수가 다음 타석에 우리 투수를 맞췄어. 그거는
일부러 맞췄다는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팀의 3, 4번을 딱 또 맞힌다. 아, 경고의 의미구나. 우리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던지.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네. 그전에는 이제 젊은 투수가, 젊은 타자들이. 되게 신인이고 막 1, 2년밖에 안 된 선수들이 홈런 쳤다고 해서 퍼포먼스 하잖아요. 네. 어? 네. 그래서 막 천천히 뜬다든가 이러면은 다음 타석에 바로 맞춰요. 예의 없다고. 오히려 예의인 것도 상대팀에 대한 그런 매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던데. 한 7점, 8점 벌어졌는데. 네. 뭐 2루 도루를 한다든지 뭐 그런 번트를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정말 그러면 그래도 더 맞춰 이제 다음 경기 때 만나면은 다 알기 때문에 안 한다. 거기 이 부분만 편집을 했어요. 그룹하게 방영을 하죠. 처음에 딱 맨 처음에 비행기 딱 타면서 무슨 마음으로 딱 비행기를 탔어? 네. 어, 미국 딱 계약하고 LA 다스로 딱 갈 때 근데 아, 정말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미국 어? 그 뭐야 메이저리가 뭔지 마이너리가 있는 건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고등학교 때 청소년 대표로 미국 갔었던 그때 기억이 나는 거죠. 어? 처음 이제 미국을 가서 우승을 하고 다저스 경기장을 갔어요. 그때 맨 꼭대기 제일 싼 데 가서 앉아있었죠. 그 야구장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했어요. 이제 저기서 뭐 던져보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막 저기 던지면 저 사람 마음이 어떨까 하고 나중에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아니 아 국가대표도 하면서 혹시 저희 야구장에서 한번 던질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그런 꿈만 꾸다가 한국에 딱 왔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2년 후에 거기서 이제 뛰는 거죠. 와. 대학교 가고 아 진짜 갈 때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가 있는지 몰랐다고? 예 몰랐죠. 그 정도도 모르고 그냥 계획해서 간 거야? 예. 원래 MRI 도시가 명험한데 아니 근데 그 대부분 안 못 뛰는 선수들도 그 과정을 거치는데 내가 그, 그 어떤 자료를 보니까 차로는 마이너리그로 안 거치고 바로 처음에는 메이저. 그랬지 처음에는 그때는 워낙 또 잘 던져서 너무나 이제 많은 그런 어 그 뭐야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관중들이 보고 싶은 거야 팬들이 LA 팬들이 그러니까 얘는 메이저리그 데리고 가야 돼. 도대체 어떤 인지 시작하면서 어. 어떤 인지 한번 봐. 근데 또 워낙 잘 던지니까 팬도 진짜 많았어. 갔는데 아니에요. 스프링 캠프는 많아야 한 만 명? 메이저리그 5만 명 관중이 네. 파라엔젤 불펜에서 마운드까지 뛰어나가는데 5만 명이 넘는 관중이 전부 이어가서 박수 치는 거예요. 메이저리그 데뷔니까. 제가 20살이었으니까. 근데 정말 그때 제 기억으로는 다리 느낌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나. 다리 느낌이 어땠어? 뛰면 그냥 느낌 나잖아. 딱 가서 마운드 딱 놓으니까 막 숨이 굉장히 차더라고요. 막. 오로지 이제 내 머릿속에는 세게만 던진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세게만 포볼 스트라이크 못 던지니까 세게만 던지니까 그 다음 타자 1루 쌍볼 그 다음 타자가 또 삼진 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죠. 들어오는데 또 일어나서 박수를 치니까 어쨌건 너무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한 열흘 있다가 다시 구원투수로 나갔는데 포볼 다음에 홈런을 투런 홈런을 맞고 하고 2이닝을 되면서 2점을 또 주고 다음날 이제 홈에 오니까 마이너리그로 가라고 그럼 경기를 두 경기 맞던지고 네, 그리고 2년이 기다리는 2년이 기다렸죠. 초고속으로 갔다가 초고속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한테는 마이너리 생활이, 예, 지금은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 맞아, 그지? 승승 잡는 게 지금 보르지 버린다니까. 좋은 동반이 돼.
감독님 그럼 이제 우리 작업 내일 몇 시 기상입니까? 내일 8시 기상하시면 돼요. 내일 좀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박찬호 선수의 모교죠? 공주중학교. 중학교? 네. 공주중학교 야구부 선수들과 네. 저희 1박 2일 진검승부가 예정되어 있어요. 야, 아, 우리는 있잖아요 형님 두 분 계신데. 야구대회를 안 되고? 네, 가서 이겨야죠. 아, 그 학생들은 박찬호 선수 모르고 알아요. 우리가 잘 만드는 거. 참, 그 저희가 얘기할 때 1박 2일 팀과 그 시범 경기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박찬호 선수가 오는 건 극비거든요. 와, 전혀 몰라요. 그래서 또 난리 나겠어. 이겼는데 오늘 사실 갔을 때 1박 2일 팀만 있으면 사실 박찬호 선수를 우리가 숨기거나 뭐 예를 들어 뭐 변장이라도 시키면 몰라. 이야, 내일 또 김씨 형의 실력이 기대되는데요. 김씨 형님이 박찬호인 줄 아는 거 아니야? 아니, 어, 그러면 찬호 형이랑 같이 자네? 야, 승훈아 보이니? 우리? 자, 내가 찍어줄게요. 보이니? 하나, 둘, 셋. 여기서. 그랬습니다. 나는 안 찍으셨어? 너가 안 나왔어, 해. 보이지도 않았는데? 아, 이렇게 했는데. 아, 진짜? 아니, 근데 네. 이렇게 가면 그래도 우리 찬호 선수는 박스타기 좀 부담스럽잖아 지금 그지 체력이 몸도 네. 그렇고 아니 괜찮습니다 네. 안 된다 아니 다시 시작해요 형님 뭐 안 쳐볼까 봐 그러세요? 아니 눈이라도 걸려봐요 아, 진짜 큰일 나요 저희요 아, 걸리면 할 수 없는 거 뭐 할 거라 해야죠 야 진짜 빨리 텐트 밖에다 쳐주시죠 대국 옆에다 가자 그럼 가자 빨리 찾아 너 잘 자라 마마 승기야 붙기 잘 임세 해내보자 예 임세 아 여기야 아 여기래 아 좋다 아 파티야 좋아 칼라네 막 터졌는데 아 이게 애매하게 깔았네. 형 되게 몇 개 못 자겠는 거야? 여기서. 되게. 아 이거 잘 수 있어. 우리 얘는 형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길바닥에 자도 우리는. 저희 눈바닥에서 저 길바닥에 자고요. 안 깔아주셔도 돼. 이게 좀. 와. 아 씨 부러운데 갑자기? 차돌아. 갑자기 부러운 생각이 든다. 야 이거 진짜. 공부했다. 스물이 잠들기 전에 빨리 자야 된다고. 아, 이거 잠 들어볼게요. 이거. 아, 찬호 형이. 올려? 네. 이거 안 올려도 되겠는데. 찬호 형이 코 골면은 완전 못 자는 스타일이 제 스타일이신데요? 아, 형이 코 골면 잘 저도 아예 못 자거든요. 아, 눈 뜨고 있어야겠다. 찬호 형 잘 때까지. 아. 군대 가서 이렇게 자보고 처음 했다. 어떠세요, 느낌이요? 생각보다 괜찮죠? 아니. 야, 오늘은 특별히 추울지 모르니까. 이걸 왜 다 이렇게 덮어놓고 아, 자기 또 온도 고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 아니 그게 김씨 형 원래 내가 이랬어 아 여기 진짜 내심에 뭐 이럴 것 같아 넌 뭐 왜 이러니 아니 다리 좀 밀어주세요 주무세요 아 잘 자라 주무세요 아 이거 좀 안 걸려서 안에서 자는 것보다는 네 어? 좀 훨씬 더 예, 추억이 생길 것 같아요. 그죠. 네, 걸려서, 안 걸려서, 네. 안 해놨으면, 저 양반 먼저 자고 있는데, 네. 네?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재미없죠. 네. 야생의 준비가, 어? 완전히, 그러니까, 운동선수 분들은 틀리신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개공에서 보여드렸잖아요. 헬스장 운동과, 리얼 스포츠 운동의 창조. 계속 잠들 있어? 승훈이 형! 승훈이 형! 아직 잠을 지어야 돼! 아, 어, 깜짝 놀랐어. 근데 잘 코 부는 사람은 옆으로 잡으면 괜찮아요. 아, 진짜요, 형님? 옆으로 잡으면 코 안 부어요. 아, 수근이 형 엎드려서 부르세요. 아, 나 우리 코 안 부어라. 코를 두석으로 보시기 때문에.
꼬지기를 했어. 수근이 자라. 소근이 형 아까 주문 줬어요, 얘기 시작할 때. 잘 말하죠. 네, 이 아내가 이게 네. 너무 편해.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 아침에 없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모르는 건 3번이다. 아이고, 쓰이고, 쓰이고, 쓰이고. 형들 진짜 신기하게. 수근이 형이랑 호동이 형은 쌍콤보잖아, 코가. 골긴 코야, 오늘도. 그런데 찬호 형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자기 대기 시켜야지 되게 조그맣게 보는 것 같아. 내가 잠을 잤다니까? 코도 눈치 보면서 보는 것 같아. 참여 가게 됐고. 어때요? 고창 씨랑 같이 살고 싶어요? 아, 너무 좋고, 진짜. 영광이죠, 진짜 개인적으로. 월드스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 1박 2일에 와서 다 맞춰주고, 또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또 만들어 주셨다는 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갈게요. 우선 오늘 쓰고 들어가세요. 갈게요. 네, 그냥 우리 거래요. 아유, 대표할 거는데.
기성! 기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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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났다. 안녕하세요.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세요. 방에 애들이, 방에 애들이. 방에도 있나요? 일어났더라. 좋겠다. 와, 나는 진짜 호동이 형 옆에서 수근이 옆에서 코 구는데 형이 순진한 게 제일 잘해. 귀여운 것 같은데? 귀여운 것 같은데? 잘 안 매시해 나. 갔다. 어, 가자. 다행이다. 갔다. 어, 가자. 다행이다. 어딜 가? 네? 어딜 가? 빨리 오늘 스케줄 끝내야지 집에 가죠? 끝났어요, 형님. 아, 오늘 끝났어요? 네. 저도 왜 나오면 이제 집에 가면 되는데. 밖에 비가 와요? 많이 와요? 아, 비록스러 오늘 큰일 났네. 생기 스프레이가 왔대. 아, 내리고 또 물속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저는 6시에 일어나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 안 잤나? 네? 잠 안 잤나? 안 재우셨잖아요. 승기, 승기 갔어? 안 재우셨잖아요. 왜? 어? 왜? 굴 옵션? 아침에 일어나면 씨름 선수는 뭐 해요? 밥 먹어. 밥 먹으면 뭐 해요? 자. 일어나는데 박찬호가 날 깨우고 있어. 정신 차리니까. 야, 어제는 수근이 기록 세우더라. 4초만 자더라, 놓고. 형 주무세요, 자주세요. 뜯더라. 형, 그거 비타민인가 어디서 나왔는데 되게 안 좋대, 그게. 그래서 닭이 그렇다며요, 닭이. 닭이 눈만 가리고 있는데. 네, 너 어제 엄청 빨리 잤어. 너 어제 바로 잤거든. 먹을 거야?
새 떡국목에 한 살 들어가지고 너 중학교 가지? 아, 한 살 안 살이야. 한 살 한 살이 너무 힘들어 보여. 떡국 먹어야겠다. 지금 앞에 국물 많이, 네 양보다 국물 좀 많이 가져온다. 왜요? 촬영 어제 할 정도 못 들어줬어요? 아, 저기는 짜증이 나더라. 아, 비는 오지. 옆에서 어 근데 왜 뒤에다 대고 고르고 나는 좀 심했어요. 근데 오늘 시합을 하기로 했는데 비가 왔다고 안 가버리면 안 되잖아. 어? 무슨 시합을 해요? 넌 아직 못 들었니? 아직 잤어요. 얘기를 안 해줬다니까? 오늘 잠을 썼어요. 잠을 썼어요. 어제 잤잖아. 잤어. 아 왜 자리놓고서 그런 얘기를 들으래. 뭐가 잤다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박찬호 씨 오는 건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제 생각에는요. 제가 짠하고 내가 짠하고 나타나면은 애들이 어 박찬호네 이럴 것 같아. 그 이전에 벌써 호동이 형 여기 이 멤버들 때문에 더 이렇게 익사이팅 해가지고 괜찮아요. 쓴 게 없잖아요. 네. 좀 남학생이니까 이거는 맞아. 남학생이라 손님 그냥 그럴 거야. 그럼 형이 우상이죠. 응? 형이 우상이죠. 밖에 누나 보기 개치 버리라거나. 네. 그만 해도 얼마나 어? 짜릿하겠어. 새해 국물 정도 공짜 던지듯이 탁 차라리 한번 딱 받으면 와. 김수 형이 해주면 그래 뭐 걔도 좋다 했다. 아, 나도 공받기 해보고 싶은데 걔는 얼마나 해보고 싶을까? 천하 장사 결승전은 몇 승이야? 몇 판 싸워서 몇 분에게 돼? 아, 5판 6승이죠? 5판 6승이 어딨어? 어, 따서 싸워가지고 6판에게 해주는 게 어딨어? 한 번에 가위바위보. 6판하고 막판, 막판 뒤집기 가위바위보. 나도 5판 3승. 그리고 중결승까지는 다 3판 양성. 오! 형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 있어요. 나랑 똑같다니까요? 있죠? 외계인이 있다고? 네, 있죠. 외계인이 어디 있대? 비슷하게 생긴 외계인도 있을 테고. 왜 깨끗하게 잡힌 동영상이 하나도 없냐? 보안을 하니까요. 그걸 누출을 안 하니까. 사회에 큰 무리가 온다니 되는 게 누출되면 다. 사람 몸속에 아무 흔적 없이 마이크로칩을 넣는데? 저런 소리 하고 있다니까. 좀 더 있으면 머리 아파요. 그래서 못 봤어요? 그래서 아니 금속을 넣는데 이게 왜 자기 몸속에 있는지 기억이 없어. 근데 그 사람 그게 헌터 외계인 헌터들만 모이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에서 지구에서 발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 우리가 외계인을 만나러 가면 외계인은 이미 죽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유적지인데요. 여기 이름 뭐라고요? 공산성이라고. 예. 예. 옛날 이제 백제 왕이 기거했던 성이죠. 뭐 유적지지만 또 어렸을 때는 이게 놀이터였을 거고 뛰어다니는 거죠. 훈련 장소였을 거고. 나만의 훈련, 뭐? 네. 야간 훈련 장소죠. 아, 진짜 오래간만에 왔다, 여기. 호동이 형, 이런 데서 훈련 해봤죠? 화이팅. 네. 여기 이제 저가 여기서 이제 저 끝에까지. 저 끝에? 예. 네. 토끼팀으로. 아. 한 몇 개 단위나 되지? 토끼팀으로 쫙 끝까지. 오. 아, 지금 꼭대기까지 올라왔다고 토끼팀 뭐라 한 번 하시고? 예. 말도 안 돼.
해보실래요? 지금부터 유감은 간절나더라. 여기가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더라고, 어렸을 때는. 혹시 촬영을 하신 남자. 네. 어머니, 운동 나오신 거예요? 영사 절에 가요. 절에 가요? 내일 통지라. 어머니, 공주에서 제일 유명한 운동선수가 누구예요? 운동선수요? 예. 강호동 씨는 공주뿐이 아니시고. 공주에서 제일 유명한 운동선수는 누구예요? 그래서 박찬호라고 해야 되나? 박찬호 선수가 여기 공주 사람이에요? 아, 공주죠. 아, 공주 시민 여러분들은 다 박찬호 선수를 좋아해요? 좋아하죠. 예. 어머니. 아, 어머니. 가야죠?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예. 박찬호 선수! 예. 박찬호 선수! 못 봤어. 박찬호 선수! 박찬호 선수! 못 봤어. 파이팅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금 전에 가시는 길이잖아요. 박찬호 선수 내년 성적 좀 이렇게 더 좋아지라고. 기도할게요. 예. 기도할게요. 예,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파이팅! 예. 내년에 뭐가 성격이 잘하겠는데 다 기억나는데 어렸을 때 이 나무 다 기억나나? 그럼요. 요 자리에서 제가 항상 운동했어요. 요 자리에서 올라가서 요 자리에서 보물처럼 느낌 대고 묶고 공지 갖고 막 땡기고 막 땡기고 야 차고 명단 되네 스윙하고 어린 차라고 보여? 예? 중학교 차라고 보여? 그렇죠 제가 이제 내가 하면 여기가 얼마나 무서운데 혼자서? 밤에 여기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난 지금 막 괜히 막 이런 불쾌한 감동이 있는데 그때는 라플 때 왜 이렇게 외롭다는 얘기를 많이 쓰고 죽고 싶다는 얘기도 쓰고 힘들다는 얘기도 쓰고 나는 뭐가 될까라는 얘기도 쓰고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 유명하게 안 되죠.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가보면 아 아파라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가보면 아 아파라 아무데 서나 자고 지금 근데 몸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야, 근데 지원 씨는 진짜 외계인 같아. 뭐 침 들어가는가 봐. 그래서 이렇게 이거 공간이 희한한 공간이네. 그래도 옛날에 추억이 다 여기 있던 공간이에요. 예. 이게 원래 여러분 이게 다 콘크리트였답니다. 바닥을 보십시오. 바닥을 이까지가 다 콘크리트였는데 박찬호 선수가 여기 투수 연습폼 하다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 이게 박찬호 선수 발에 의해서 이게요. 네. 이렇게 얼마 전에 공사했대는데 여기 아 공사했대? 네. 우리 다 같이 손잡고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보죠. 왠지 2009년 잘 될 것 같은데 느낌이. 각자 마음속에 2009년 손을 빌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차게 야라고 한번 치겠습니다. 저 밑에 옷강 상자 제자분 계시죠? 옮긴다고요? 정신 역시 외계인이. 하나, 둘, 셋!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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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출발! 번지 점프! 차로는 확실히 이제 지훈이를 외계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은빛이 쟤는 미쳤구나. 달라. 이제 이게
친구가 없는 되게 큰 친구가 있어요. 취미적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창수 선수 학생이지 잘하자고. 아, 저 개인적으로 은지원 씨 팬이에요. 외계인이요? 외계인 팬이래. 제가 오빠 신녀 팬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7868이에요, 끝자리가. 아, 그렇구나. 아, 7868은 뭐예요? 제 생일. 와, 우리 생일. 아니, 휴대폰 끝자리가 지원이 팬이어가지고 7868이라고? 뽀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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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지 형 짱이죠. 박찬호 선수보다. 아 박찬호 선수. 은지연의 외계인이라는 거 모르시는구나. 누가 미안해요. 그래도 아까 나 다 지나간 애들인데 어디서 미치면서 지나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찬호를 어떻게 속이지? VJ 역할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형님이 지금 딱 스타일이 VJ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가서 찬호는 그 할 거 아니야? 스텝으로 있을 거 아니야? 있으면 내가 찬호를 우리 스텝 또 야구 사는 사람이 딱 불러내면서 자연스럽게 찬호를 이렇게 공개하면 되겠구나.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하신 분 있다고. 그지? 네. 그리고 이름도 만들어주시죠. 박찬봉씨. 박찬봉씨. 김수영 130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 포수한테 김수영도 던져보고 호동형도 던져보고 하는 거야. 130 논다고? 깜짝이야. 그러니까 거기 좀 잘 던진 애들도 좀 던져보고. 호동형이 왜 그런 거야? 아니 마스크 쓰고 던지는 거 어때요? 애들 깜짝 놀라시네. 그 상태에서 일단 던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던지면서 내가 그러는 거지. 야 박찬호보다 내가 괜찮을걸?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던졌는데 120 나와요. 그러니까 긴장을 시킬까? 이거 스텝 옷 이거 갈아입고 나랑 이거 여기 먼저 이거 바꿔서 봐라. 럭셔리 버전. 버프나 뭐 마스크 같은 게 하나 있으면 럭셔리 버전. 마스크에 이거 ENG 카메라 들잖아요. 그럼 몰라. ENG를 들어서 선글라스 없나? 네. 선글라스? 아니야. 그러면 너무 더이잖아. 저거 쓰면 되겠다. 마스크. 지현이 안경 빌려줘. 알았으니까. 됐다. 지현이 안경도 있어. 그러네. 딱이네. 오케이. 줘 봐. 근데 이래고 딱 갔는데 애들이 어? 찬호 형님이시다. 이래 바로. 이게 야, 이래고 건물 들어가면 딱인데 형님. 원래 이렇게 쓰는 느껴져요? 입 정도만 가리면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는 그렇죠. 몰라. 마스크는 몰라. 이 정도 몰라. 그리고 반이 가려진다 생각하면 되거든. 그치. 카메라로. 형님 멘트 하나 연습해야 돼요. 자 테이프 깔자. 그거 한번 보세요. 테이프 깔자. 네 테이프 깔고 갈게. 테이프 깔자. 먹게 돼. 테이프 깔고. 테이프 깔자. 자 테이프 깔자. 오. 아니 그 카드 카메라 한번 잠시만 보지 봐봐. 여기서 이렇게 들어봐 여기서 이러. 아 우리 이런 것도 액션 잘 해요. 계속 얼굴 알아봐 이렇게. 아유 모르지. 어떻게 알아?
저희들이 이제 박찬호와 함께 1박 2일 저희들이 새 특집으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공주에 남은 마지막 이벤트입니다. 박찬호 선수의 목욕 공주중학교를 찾아가서 우리 학생들에게 박찬호 선수 직접 꿈과 희망을 줄 겁니다. 자, 공주학교로 출발! 1박 2일! 고! 사장님 박수 한 번 좀 쳐야 돼요. 잠깐만, 하나, 둘, 셋. 참 비싼 사람한테 별거다. 아까 그 코디가 나보고 이거 좀 김수근 씨한테 갖다 김수근 씨한테 갖다 주세요. 이승훈 코디, 이승훈 코디가 저 아저씨 여기 이승훈 아저씨 갖다 주세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보다 대우를 못 받아. 어, 참으로 못 알아봐. 공주학 여학생들이 왜 있어? 온 거죠. 아, 승기 탔어. 아니, 탔어. 여기가 그러면 저 박찬호 선수 목욕 공주학교입니까? 예, 여기 공주중학교입니다. 근데 찬호 형 왔다는 소문 났을 것 같아. 어? 났어도 얼굴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반응 받아볼 때까지 모르는 거니까. 끝났나 봐요. 오늘 토요일인데. 지금 우리가 먼저 갈 테니까 찬호는 우리 저 촬영 감독님이랑 뒤에 바로 도착하면 그 팀들 같이 들어와. 네. 그거 카메라 딱 가리고. 어. 야, 중학생이네. 촬영이 떨어진다 이거. 이거 비싸다. 앞으로 한번 들어가고 뒤로 땡기고. 그냥 안 보여, 화면이 안 보여요? 좀 어두워서 그래요, 많이. 그러네. 모르겠어? 제가 진짜 모르겠어. 몰라. 뭘 몰라. 몰라요. 아무 걱정하지 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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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바람이. 얘기한 대로 리액션이 없어. 공주 중학. 애들이 리액션이 없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크게 외칠게요. 1번. 예.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카메라와 자기소개 시작. 예. 2학년이고 3학년 올라가고 포지션은 유격수입니다. 이름은? 정영선입니다. 우리 영선 학생은 제일 존경하는 야구선수가 누굽니까? 예? 제일 존경하는 야구선수가 누굽니까? 예? 하나일세 류현진 투수입니다. 류현진 선수? 두 번째로 좋아하는 선수가 누굽니까? 예, 박찬호입니다. 박찬호! 왜 꼭 목욕 선배님보다 다른 선수를 더 좋아합니까? 예, 제가 하나일세 좋아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만나보고 싶은 야구 선수는 누굽니까? 박찬호. 오, 맞습니까? 예. 왜 박찬호 선수가 제일 좋습니까? 공주학 출신.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좋습니까? 예. 박찬호 선수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람을 잡고 그러세요. 미국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습니까? 예. 미국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습니까? 예. 미국에 있는 박찬호 선수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미국인들 박찬호 선수에게 감독님 저 가까이서 잡아요. 예, 누가 대표로? 미국인들 박찬호 선수에게 힘내라고 한 마디씩 빨리. 박찬호 선수 보고 싶다고 한 마디씩 빨리 시작. 박찬호 선수 보고 싶어요. 박찬호 선수 사랑해요. 박찬호 선수 폼으로 던지는 건 받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소원이 없겠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다른 구단을 가는데 더 열심히 하세요. 예, 자 다음. 자 찬호 씨 야구를 그렇게 잘하시는데 무슨 소원 없죠?
미국에 있는 박찬호 선수 유명선수 수영하세요. 김 씨가 야구 선수 출신을 알고 있습니까? 예. 김 씨. 팔이 아파 팔이. 제대로 되겠는데요? 어디서 일시대라는 얘기 들어보는데? 감동 감동. 네. 그래서 못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이제 호동형 얘기 들은 이상의 감동을 느꼈어요. 야, 내가 옛날에 박찬호 만든 적 있는데 박찬호 공스피드가 내보다 안 빠르던데. 여러분 박찬호가 잘생겼습니까? 강호동이 잘생겼습니까? 박찬호!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나와도 여러분 박찬호가 좋습니까? 강호동이 좋습니까? 박찬호! 진짜 공격이 좋지. 박찬호! 진짜 공격이 좋지. 큽니다. 내가 침했을 거 아이가. 뽀뽀 좋아하시잖아 뽀뽀. 어? 뭐 호동이 안 좋아해? 좋아요. 박찬호 선수만 좋아하는 거야? 아니요. 실제로 박찬호 선수보다 내가 더 좋지? 예. 맞지? 예. 그 카메라 한 대님 다치는데 쫄쫄 뒤로 보내주시고. 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돼. 야 와. 강호동입니다. 그 장군님도 그러면 그 박찬호 선수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십니까? 찬호 선수? 예, 좋아합니다. 왜 찬호 선수를 특별히 좋아합니까? 제일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박찬호 선수입니까? 저 후배지만 배울 점도 많고 그리고 자기 뭐 관리 차원에서는 그래도 박찬호 선수만큼 자유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어릴 때는 많이 놀고. 탈선도 많이 하고 가출도 많이 하고 주먹대장이라는 소문이 있거든요. 아 그거는 사실 무근이고요. 예. 박찬호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본 결과. 아니 박찬호 선수하고 실제 같이 훈련하셨어요? 예. 초중고등학교까지 뭐 하나이글스 그 신재학수 선수 아니에요? 그 유명하신. 고맙습니다. 이 선수고요. 이제 스피드는 슬라이더와 그 체인지하고. 에이 승진입니다. 박찬호 선수 몇 년 선배입니까? 1년 선배입니다. 1년 선배면 하늘 같은 선배님이십니까? 박찬호 선수하고 같이 훈련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고생됐던 거예요? 예. 박찬호 선수에게 기합도 줬습니까? 아닙니다. 기합 준 적 한 번도 없습니까? 박찬호 선수에게 기합도 줬습니까? 아닙니다. 기합 준 적 한 번도 없습니까? 예, 때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때리셨다는 얘기가 박찬호 선수를 한 번이라도 기합을 준 적이 있다는 게 있습니까? 박찬호 선수를 한 번이라도 기합을 준 적이 있다는 게 있습니까? 박찬호도 기합을 준 적이 있다 없다? 한 번이 아닐까요? 한번 이상! 나는 박찬호를 벌을 준 적이 있다 기합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우와! 왜 박찬호 선수가 왜? 뭘 잘못했길래 기합을 준 적이 있다? 사랑의 기합이죠. 사랑의 기합. 아, 더 잘 되라고? 예. 우리 미국에 있는 박찬호 선수에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일단 뭐 이렇게 전에 많이 힘들어하는 걸 많이 지켜봤는데 아, 뭐 올해 같은 경우에 뭐 다시 뭐 재기를 완벽하게 했고 또 필라델피아라고 뭐 계약을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거기 가서도 아프지 말고 또 오래도록 선수생활 오래도록 할 수 뭐 있도록 바라고 뭐 그런 거죠. 뭐. 예. 자 그럼 서로 캐치볼을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럼 선수들과 해도 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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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렇게 그럼 카메라맨 저 뒤로 비키고. 아, 저 옆으로 해가지고 좀 봐줘. 비키고 나. 아, 저 옆으로 해가지고 좀 봐줘. 비키고 나. 빨리.
빨리 좀 움직일게요. 빨리. 아 카메라 공작 떠. 아니 있어 진짜. 너 오늘 알았어. 너 오늘 알았어. 에이 뭐야. 나봐. 에이 뭐야. 나봐 나봐. 죽이면 맞춘다고. 야 대충 하라 그냥. 뭘 이거 쓰네 뭘. 누구야 나와봐 누구야 누가 짱돌이야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자 던지다 스트라이크 맞추라는 얘기죠? 후드 대표 말로 가봐. 아니다. 앉으시고. 스피드가 제일 빨리 봐봐. 지. 누가 제일 빠른지? 네. 난 160은 나오는데. 아니, 제 키가 160이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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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와? 오. 최고야. 자가 벗고야지 느낌이 좋지 않을까? 초딩, 초딩 나와. 어, 초딩 귀엽습니까? 네. 어, 초딩 좋아하십니까? 네. 초딩 좋아하십니까? 네. 테이크 깔게요. 이 테이크 깔고 테이크 깔고 스트레이크 찍어줘요. 스트레이크. 자 테이크 깔아주세요. 찍겠습니다. 하나. 아 손가락 뜨지 먹으라. 저를 딱 걸리는 게. 잠깐 좀 밖에 나갔다 올까? 팔만 막 돌리고 나. 아 지금 그럼 테이프 한 5분 갈자. 네. 잠깐만. 재밌어서 하는 거야. 지금 방송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쪽 빠지라고. 아, 그 카메라 가리지 말고. 오! 아니 우리 그저 있잖아. 왜 우리 스태프 중에서도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 하신 분 있거든요. 잘해. 근데 잘하시고. 자기가 잘한다고 그러는데 보면 잘하는지 아닌지 딱 보면 선수다 아니다 알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네. 찬봉 형님 잘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우리 감독님 한번 던지 이거. 그럼요. 카메라 감독님. 갖다 줘. 아 한번 던지 보세요 이거. 찬봉이 잘하는데. 진짜 잠깐 뽑고. 매일 잘하지 마지 말고 좀 제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줘. 뻥이 세가지고. 아, 또 방송 올라온 적 있어. 저번에 우리 저기 해병대 갔을 때 축구 잘한다 그랬잖아요. 시작. 앉아 봐도. 시작. 헤이. 아니야? 네. 벨로야? 네. 야구선 출신 아니에요? 네. 한 번 더 감독 잘난 척하고 다 해놨고 카메라 감독님. 네. 네. 감독 하다신 거예요? 제대로. 감독님 뭐? 우와!
누가 빠른지. 와. 카메라 감독이 훨씬 나보다 빠른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볼 때 김씨 빠른데. 지. 근데 감독님 툭툭 던져. 이렇게. 배랑은 되지 마. 뭐라고요? 어. 코브지 뭐. 시작. 많이 잘했어. 시작. 많이 잘했어. 저 정도 곡 칠 수 있어? 네. 이 정도로 칠 수 있다고? 네. 아니다. 감독님, 그 정도 곡 우리 애들 다 칠 수 있대요. 박수 봐. 아니 그냥 다섯 개만 써봐봐. 준비 시작. 어. 칠기 없긴 하네요. 보기만. 선수 맞는가 봐, 옛날에 했는가 봐. 호동형 맞추고 휘둥지 맞춰. 휘둥지가 싹 핀데. 자. 네. 김씨 형보다는 안 돼요. 고등학교 때까지 하신 분이. 시작. 바로 컨트리. 진짜로 세게 던지니까 잘 받아봐. 네가 준비하고 시작. 혼자서 그냥 제일 빠른 공어. 아니 박찬호 선수 공 받은 손해라 그러는데 우리 강강님 공이라도 빠져 있잖아, 맞지? 네. 어, 시작.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러분들의 우상 대한민국을 살려주셔서 여러분들 은지와
전체 차려! 서로 반갑습니다 하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배님 그리고 사랑하는 후배 차려! 됐네! 아니 왜 그렇게 노래했던 거예요? 어? 박찬호 선수라고 공받아보고 매치면 어땠어요 기분이? 꿈이라고 했잖아 아까 꿈. 예 꿈이라고 그랬는데 어땠어? 꿈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박찬호 선수 폼으로 던지는 공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소원이 없겠습니다. 찬호 형님의 후배도 후배지만 우리 찬호 형님 선배님 네, 계셨잖아요. 구타 선배. 아니 감독님 왜 그렇게 우리 박찬호 선수를 그렇게 기합을 많이 쳤던 겁니까? 기합 안 좋습니다. 기합 안 좋습니까? 박찬호 선수 이게 터졌는데 박찬호 선수는 선배님에게 굉장히 기합을 많이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걸로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선배님은 예. 저하고 1년 선배고 그래서 항상 이 투수들끼리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늘 같이 이렇게 운동하고 그랬었죠. 아니 우리 아까 차량 감독님이랑 먹으셨잖아요. 근데 네. 우리 학생들은 아예 몰랐고 우리 감독님은 그렇게 뭐 중고 대학교까지 초중고까지 같이 훈련했기 때문에 박찬호 선수는 뭐 동작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 눈치챘습니까? 던지는 거 보고요. 혼자 알고 있었어요? 네. 아셨구나. 그렇지. 모를 리가 없지. 그래서 그때부터 가슴이 뭉클했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지금 미국에 있어야 될 박찬호가. 네. 박찬호 선수 2009년 전문가로서 시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필라델피아가 타격도 좋은 팀이고 그리고 뭐 이제 찬호 같은 경우는 올해 완벽한 부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선발 자리를 이렇게 꿰차서 또다시 한번 또 뭐 어린 야구 선수들이나 전체적으로는 저희 국민들한테나 다시 한번 보여줄 것 같습니다. 기쁨은. 예. 공의 스피드는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 나와. 여기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 나와서 아치도 빡! This is the name, he said, my friend, I'll show you places you will never be. 박찬호 선수, 박찬호 선수 체격에 딱 맞게 우리 1박 2일 제작진이 이렇게 공주중학교 같이 이렇게 조장해서 우리 1박 2일 제작진 가끔 기특합니다. 네? 가슴이 깊고 사람을 고소시키는 것 때문에 미국에 가서 우리의 이 추억을 기억하라고. 그지? 여기 저 바나나씩 사고 이제 다 사가? 미국 가면은 용기 내라고 힘내라고 내년 시즌 잘하라고 너네가 쓰고 싶은 말 써서 선물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으니까. 내가 무슨 근데 여기 좀 다칠 것 같은데. 와. 멋있구나. 자네 혹시 야구 해볼 생각 없나? 내 심장에 내 사랑. 자 마지막. 자 자자 동 감호. 자자 동 감호. 자자 동 감호. 가봐
자, 박수! 사랑은 뭐라고 이젠 제발 날 사랑해줘. 여러분들 여기서 검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현아당 삼아 의심이 되죠? 호동이 형 실험해보고 싶은 사람 나와봐, 내가 한번 구질을 줄게. 어떻게 한다고 한 번으로 한 번으로 줄게. 여러분 다 같이 호동이 형 한번 넘어뜨려봐요. 아, 다 같이 넘기 받으지. 다 같이 자자자자자 너 진짜 그룹이야? 너? 남의 시를 해볼 생각 없어. 네. 그래. 감사합니다 하고. 메이저리그 백신 기념. 그래서 1박 2일 제작진과 우리 공주중학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다 같이 만들어서 실제 각자 소중하게 만든 것인데요. 꼭 미국에 가져가셔가지고 우리 멤버들 미국에서 훈련하고 힘들 때마다 공부해서 이렇게 많은 후배들과 많은 사람들이 박찬 선수 응원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목숨을 담보로 일은 안 하잖아. 우리는 목숨을 담보로 해. 그리고 새벽 6시에 갔어. 쌈장. 쌈장 가야 감사절. 엄마 딸이야. 엄마 딸이야. 진짜 어떻게 발생할 거야? 어때? 와. 저런 걸 표현하면 지금.